마그네슘 부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증상이 있으시죠? 네, 바로 눈떨림입니다. 이 눈떨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근육의 경련, 즉 근육의 수축입니다. 즉 마그네슘은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그네슘 부족하면 근육 수축이 잘 되고 이러한 경련도 잘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국인 두명중한 명이 마그네슘 섭취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주 느끼는 불편한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된 것들 정리해 드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마그네슘만 잘 챙겨 드셔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음식으로 마그네슘 잘 챙겨 먹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없으면 절대 안 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의 역할이 너무 많은데요. 무려 300가지 이상의 효소가 화학 반응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 포도당 대사, 또 근육 이완,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 등등 정말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필수 미네랄 마그네슘의 섭취가 매우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병은 아니지만 관련된 증상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증상들은 특별한 병화 치료 없이 마그네슘만 잘 보충해줘도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다른 약보다 이 마그네슘 영양소가 명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는 바로 피로감입니다. 마그네슘은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물질입니다. 세포 안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어내야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있죠. 비타민 B군도 있고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ATP는 마그네슘과 함께 결합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수 중에 필수가 바로 마그네슘인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 클리닉에서 16년간 진료를 했었죠. 그때도 제가 만성피로 때문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기본적으로 처방했던 영양소가 바로 이 마그네슘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병이 없이 피로감이 생기신다면 마그네슘 결핍도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된 증상 두 번째는 바로 근육의 수축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부족해지면 근육이 수축되는 것이죠. 근육이 수축이 되면 눈 주위나 입 주위 근육의 경련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깨, 승모근이 자주 뭉쳐서 피로감을 빨리 느끼기도 합니다. 또 다리에 쥐가 잘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깨와 목의 근육이 잘 뭉치고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긴장성 두통도 잘 생깁니다. 이런 모든 증상들이 근육 수축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모든 증상들이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근육이 잘 뭉친다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긴장성 두통이 잘 생긴다면 반드시 마그네슘 보충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돼서 혈압에도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마그네슘이 정말 많이 부족해지면 우리 온몸의 근육들이 수축하게 되죠. 그런데 이 팔다리에만 근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 장기에도 근육이 있고요. 특히 아주 중요한 혈관벽에도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에 있는 근육도 수축이 되기 쉽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수축되어 좁아지겠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마그네슘 섭취가 혈압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는데요. 수축기 혈압에서는 3 내지 4mm 머큐리, 확장기 혈압에서는 2 내지 3mm 머큐리가 감소했고요. 또 관상동맥 질환, 심장 질환, 뇌졸중 발생을 줄이는데 임상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그네슘이 결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혈관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부족 관련된 네 번째 증상은 바로 심리적 증상, 즉 불안, 우울, 스트레스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면증과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모두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마그네슘 부족하면 이러한 증상이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분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뿐 아니라 신경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천연 이완제라고도 합니다. 수면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60 내지 80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수면을 했을 때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좀 더 깊은 수면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마그네슘은 긴장 이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증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요. 그 이유는 뼈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입니다. 뼈를 생각하면 우리가 칼슘만 생각하시는데요.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마그네슘 60% 이상이 뼈에 존재합니다. 또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혈당 관리도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 대사, 즉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뇨, 대사증후군, 비만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섭취 부족이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 코르티솔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이 바로 이 마그네슘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마그네슘은 빨리 소모가 되고요.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와 함께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1등이 다시마입니다. 그리고 2등이 견과류인데요. 그런데 1등과 2등의 함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하면 일단 다시마를 먼저 떠올리시면 좋고요. 이 다시마에 마그네슘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다시마만 잘 챙겨 드셔도 마그네슘 영양제를 따로 드실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마를 데쳐서 드셔도 되고 튀겨서 드셔도 되고요. 또 꾸준히 드시려면 집에서 찌개나 국을 끓이실 때 다시마 육수를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또 제가 이미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다시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다시마 밥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최종화면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꼭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 영양소 마그네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마에 정말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잘 챙겨 드시고요. 음식으로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그네슘 영양제라도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